활용도가 굉장히 짜증이 나기는 해요. 미라 밴드까지. 어우. 대신 발키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네. 안 그럼 우리 절대 안 빠질 거니까. 라는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뮤트 제모 제거. 쿠킹 술판을 활용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나자마자 아 이거 아래총으로 들었다면 하면 안 되겠다. 링 히바나까지 캐상까지 커닝 허니 잡아냅니다. 자 이러면 네크 뻘쭘해 주죠. 첫 번째부터 저희가 이제 로밍 병력을 몰아낼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시골에서 많이 하는 수류탄으로 문 앞에 버티는 인원 한번 견제해 보는데 쿠킹을 좀 너무 오래 하기로 했고요. 1층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1층을 풀어낼 수 없으면은 2층 버티컬 작업 막아줄 수도 없고요. 와우 개쌍 오늘. 피지컬이 좋습니다. 네. 위치는 알고 있는데. 가려서 이렇게 되면 아이고. 일단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야스 선수가 남아 있고요. 성광을 한번 던져주면서 미사의 진입을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야스 끝까지 버텨냅니다. 캠거리 앞에 있다라는 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요.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준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준을 하면서 왼쪽은 샷건으로 버티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왔다. 슈퍼! 야스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각이 나오게 되고 야스까지 놓치게 되는데요. 와! 샷건을 들고 있던 코티드 한번 넘어졌지만 빠르게 일어나면서 마무리. 레펠 빠지는 소리를 제대로 들어준 코티드. 어차피 정면 차항에서는 안 보이고요. 야스의 리전이 라이더의 지난을 인정합니다. 와 노련합니다. 이번에도 JK 잡혀갑니다. 노란팀 계속 안에 찍히는 걸로 봐서는 안방에 아예 캠이 있네요. 그대로 야스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미사 헤드를 긁었습니다. 할만한데요. 한 발 차이로 오스카가 일단 야스 마무리합니다. 자 일단 뉴클리어 또 알고는 있는데 지금 봐야 되는 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대로 성능상 넣는 소리를 듣고 긁어냅니다. 경우의 수를 더욱더 낮게 코티드의 마무리로 3-0 담원기아 앞서갑니다. 네 초반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린 깔끔하게 헤드라인 장건의 수류탄 ADS 막힙니다. 야스 이번에도 캐상까지. 오늘 담원기아 피지컬이 좋습니다. 허니 선수도 뒤를 잡아주면서 밀려나는 인원을 또 잡아보려고 하는 건데 일전에는 미사가 트레이드. 이번에는 허니가 의문이 들죠. 왜 못 미는 거야? 우기맨? 근데 못 밀만 하죠. 상대가 정말 우직한 우기맨과 든든한 뭐 코티드 이런 게 있는 담원기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리는데요. 엔트리 인원들이 좀 너무 급해요. 수류탄을 그대로 던져보는 것보다는 이번에 해냅니다. 슈퍼 JK 첫 킬! 밀려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실포! 그래도 라이더고 반대편에서 캐상소들 뉴클레어 엔트리들이 드디어 킬을 따내기 시작합니다. 네, 와우!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치 파악됐고 그대로 잡아냅니다. 자, 드디어 공격을 성공을 하고 있는 뉴클레어. 네, 엔트리들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화력 미사가 IQ를 노마드 허니. 허니 잡혀요. 린 외부에서 잡혔는데요 지금. 그렇죠. 인원들을 어떻게든 잡아내면 좋을 텐데 이게 바리케이트를 저렇게 쳐놨어요. 라이더 각을 깔끔하게 잠궈놨습니다. 우스카 슈퍼제이카 1층에서 이러면 패상 선 멜루시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시포도 없는 인원들에게 추가적인 위협을 가할 필요는 없다 나가고 있고요. 캐상이 또 우스카를 결국 잡아냅니다. 하지만 체력 상황이 그대로 좋지 않고요. 인원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조각상 한 명, 사슴 한 명 버티고 있는 넘는 소리 듣고 버티드 양쪽을 야무지게 봐주고 있었습니다. 네, 우기맨이 버티고 옆에서 쏴주고 오늘 개성. 안돼 우스카 선수 입 모양에서 안돼. 이것도 야스 라이더를 잡아냅니다. 사이트를 역으로. 이거 몰라요? 센츠 창에서부터 들어왔어. 양 끌어냈지만 그 사이에 캐상이 또 미사 잡아냅니다. 인원이 혼자 남았네요. 또 언제 사이트 다 침투해서 설치까지 준비하고 있고 매치 포인트입니다. 담원기아 옵저버도 잡지 못할 정도로 지금 드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없는 걸 확인했어요. 블루 경기단에. 하지만 센츠 창이라고 보면 비행기전실 쪽에 인원이 하나 버티고 있거든요. 허니 트레이드. 하지만 린 선수가 그 사이에 치러 들어와 버립니다. 오늘 린도 컨디션이 어마어마합니다. 라이더 다운 한 명 남았습니다. 허니 버티지 못하면서 린이 경기를 매듭 짓습니다. GG 다음은 기아. 내일 T1과의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자, 담원기아의 POG가 선정됐습니다. 확인하시죠. 바로 캐쌍. 캐쌍 또 한 번 뉴클리어 상대. 네. MB 테일러와 똑같이 400점으로 POG 공동 1등에 올라갔는데 그렇죠. 오늘 MB 테일러 선수가 또 다시 뭐 휴지를 할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제 캐쌍 선수 진짜 칠 줄 아는 그렇죠. 아, 이 멜루시로 오늘 진짜 엄청난 또 활약을 보여줬던 캐쌍 선수 인상 깊었는데